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고 지금 박미사님과 함께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의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원래 영국의 귀족들이 지니고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대감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단독주택 선호하시는 경우 워낙 많죠? 지금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먼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평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남양평 IC에서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분양면적 312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총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방 하나, 2층은 방 두 개, 총 15세대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구조는 계약자 요구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방 3개와 화장실 2개, 주방, 넓은 정원과 더불어 테라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41평은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40평이 4억 7천만 원이고 다양한 대지 평수에 따라 건평도 본인이 원하는 평수로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징으로는 현재 공조 공사가 완료되었고 2층으로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시공은 스틸하우스 전문 건설회사이자 대기업 출자회사에서 시공을 하여 트렌디하고 세련된 인상을 표현하는 금속 소재 징크로 석재 마감을 하였고요. 목조주택이나 조족주택의 클래식함을 표현하는 목재 사이딩 벽돌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대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고 실용성과 품격이 공존된 유러피안 스타일로 명품 설계된 명품 타운하우스입니다. 각 세대마다 3m 이상 높낮이 단차를 두어 탁 트인 넓은 시야로 아름다운 남한강의 전망에 내려다보이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물건지는 남한강과 용문산의 사계와 전체 단지를 감싸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앞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법과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독립 공간 등을 확보하여서 단지 안팎으로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실현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파티와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테라스와 데크 설계, 넓은 마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전원 생활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공법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자연 친화형 타운하우스이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여 다양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1층에는 방 1개, 2층에 방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따로 말씀을 안 드렸죠. 왜 그러느냐? 개인 취향에 따라,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회사에서 시공을 했고요. 거기다 지금 보시니까 이 남한강과 용문산이,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조망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딱 좋은 게 이 자연 속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연 친환경,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에너지도 훨씬 더 아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양평군 강상면 일대, 이 일대는 어떤 또 장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들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지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평 KTX와 경의중앙선이 순환되는 양평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남양평 IC가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송파간 성남 분당간 고속도로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88 지방도로가 물권지 앞으로 인접하여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23년 개통 예정인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개통 시 15분대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여서 향후 양평 강남권 연결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인 대형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경기 영어마을과 양평 캠프, 양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명품 학군 등이 물건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어서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은 물론 양평 시자파크 등 자연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탁 트인 남한강과 용문산 자연휴양림, 양평 나룻개 축제공원, 양평 생활체육공원, 백운산 등산로, 드물머리, 물안개공원 등
풍부한 천혜의 녹지 공간을 머금은 전원 속 힐링 라이프를 1년 내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개통 시 본 물건지까지는 약 15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여서 향후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도 6호선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동곤지암 IC가 있고 2020년도에는 서울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평 등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든지 빠르게 연결이 되는 쾌속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2만이 임박한 양평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군 단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양평군이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사람이 살고 싶은 자연 천혜 환경을 갖춘 전원 속 힐링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꾸준히 인구 유입을 가져온 것이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군 단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양평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호재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서울에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접근하기 쉬울 뿐더러 여기에 지금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동떨어진 시골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대형 마트 있죠. 병원 있죠. 학군까지 좋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양평의 가치가 그만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투자 포인트들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골라서 살펴보죠. 네,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투자 가치가 매우 풍부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숲속에 둘러싸인 친환경 힐링 라이프를 즐기면서 양평 시장과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길병원, 양평병원, 양평재활병원, 관공서, 명품 학군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여 차별화된 명품 타운하우스라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이 수도권 어디에서도 가깝고 여기에다가 친환경 힐링 라이프 플러스 반전 매력이죠. 아주 생활 인프라까지 빠짐없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이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자,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 2억, 월세 시에 5천에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 2억 4천을 활용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2억 7천, 월세 시에 1억 8천만 원입니다.